안녕하세요. 안녕. 아빠 뭐야? 아니 맞아? 장박 쇼핑 수다쟁이 아빠입니다. 아 그건 아니야. 룰루랄라랄라. 그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빠 장박 캠핑입니다. 그 유튜브를 해야지 하면서 계속 못했었는데 오늘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연습할수록 실력은 느는 거야. 그러면서 일단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장박 캠핑 1년 경비출 비용 결산과 캠핑을 갔을 때 그리고 안 갔을 때의 생활비 차이 그리고 캠핑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 9년째 캠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장박은 그 11월에 들어가서 한 4월 정도에 이제 나오는 그렇게 하면서 장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수하게 그 한 15개월째 지금 장박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지금 2021년 01월까지 지금 15개월째 장박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은 캠핑장에서 보내고 있고요. 그 1년 장박 캠핑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1년 총 지출 비용은 대략 한 1,8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캠핑 장비는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좀 어려워서요. 대략 한 100%에서 120% 정도 그 정도가 나올 거라고 되는 수준에서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일단 장박 비용이 한 달에 한 32만 원 들어가고요. 한 12개월 정도 하면 그 38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연박으로 끊는 경우는 좀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1년 장박 그 캠핑 비용을 384만 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식비인데요. 식비가 평균으로 보면은 이게 저희가 금토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당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식사하는 게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아침 점심 저녁, 일요일 날 아침 이렇게 총 한 5끼 정도 먹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끼당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물을 사던가 뭐 가스를 사던가 아니면 바베큐 비용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좀 가격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주에 20만 원이니까 52주 하면 대략 한 1,04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네분 댓글도 달아주시면 약간 좋아요. 약간 좋아. 오늘 눈이 엄청 내립니다. 캠핑장에 구독자님. 최근에는 제가 술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그 2, 3년간 캠핑장에 술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술 비용이 추가가 됐으면 일주일에 10만 원은 더 비용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술 안 먹어서 술 비용을 좀 아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차량 기름값. 저희 집에서 캠핑장까지 한 6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왕복해가지고 대략 한 2만 원 정도 일주일에 책정을 했고요. 52주니까 104만 원 정도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캠핑을 할 때 뭐 주변 캠핑장에 그 구경할 곳이나 그런 것도 가끔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당 2만 원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장작 및 등유값입니다. 뭐 캠핑장에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불 보면서 불멍 때리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장작을 보통 한 여름에는 한 2주당 한 박스 정도 사용하고 가을 겨울에는 1주당 한 박스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한 45박스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래서 한 박스당 한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뭐 더 저렴한 곳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 등유 비용은 이제 추울 때만 난방을 하게 되는데 대략 저희가 한 15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등유 비용으로 이제 15만 원 책정한 이유가 그
등유는 이제 겨울만 사용을 거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고, 난방 비용은 이제 텐트 단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도 이제 초보일 시절에는 그잘 캠핑 난방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는 한 지금 15만 원에 한두배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 위에 뭐 비닐을 씌웠는지 아니면 뭐 에어매트를 해서 15cm 에어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공기층을 15m 위는 좀더 공기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난방 비용이 좀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텐트를의 바람을 어떻게 막아주느냐, 그리고 난로와 서큘레이터로 그 따뜻한 바람들을 어떻게 쏴주느냐에 따라서도 그 난방 비용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대략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5만 원 정도 이제 등유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15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타 물품 비용은 차콜이나 여름 수영 때 튜브나 뭐 물총, 구명조끼 이렇게 자질구레하는 그 물품들 비용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넉넉하게 이제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총 1년 장박 지출 비용을 계산을 하면 일단 장박 그 텐트 사이트 비용이 한 384만 원, 식비가 1,040만 원, 그리고 차 주유비가 104만 원, 그리고 등유 장작비가 65만 원, 기타 물품비가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총 비용은 1,713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지 한120% 정도 넉넉하게 잡기로 그렇게 계산을 했으니까요. 한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에 이제 캠핑 장비 구입 내용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여행을 갈 때나 그럴 때도 이제 캠핑 뭐 숙박비나 음식비나 이런 걸그 포함시키지 이제 차량 감가상각비까지는 포함을 잘안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그 캠핑 장비들이 고가의 제품들은 매우 고가고 뭐 중저가는 또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캠핑 장비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핑 장비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제 차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가 이제 좀 저렴한 차도 있고 비싼 차는 금액이 나가는 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텐트 구입비나 아니면 텐트 장비들은 개인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캠핑 장비들의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고요. 뭐 차도 똑같지만 중고차로 사용하시면 이제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캠핑장보다도 중고로 구입하시게 되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캠핑을 안 갔을 때와 갔을 때 생활비 차이를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식비가 1,04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들은 어차피 집에 있어도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도 이제 보통 저희가 캠핑을 안 다닐 때는 그 놀이동산이나 키즈 카페나 뭐 수영장, 워터파크 이런 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통 나가면 뭐 플레이랜드 뭐 이런 데 가도 방방이 타는 거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네 식구 저희가 8살 아들과 13살 딸이 있는데요. 저 와이프랑 저랑 해서 한번 간단하게 나갔다 와도 그 플레이랜드 같은 거는 뭐 입장료가 이제 4만 원 정도 들고 기름값도 뭐 1만 원, 2만 원 들고 간식 비용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한번 나가면 10만 원도 이상 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하고 그런 비용이 안 나가게 되니까 저희가 잠바 캠핑을 한 이후에는 그 여름철 휴가철에도 휴가를 안 가고 캠핑장으로 가고요. 뭐 가을철 단풍경 할 때도 캠핑장을 가고 또 여름에도 이제 수영장 갈 때도 캠핑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여행 비용이나 뭐 휴가 비용이나 가을철 비용들이 전혀 지출이 발생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캠핑 그 비용이 차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제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달에 장박 캠핑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80만 원 정도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확히 계산하면 한 70만 원 정도, 7, 80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순수 캠핑으로 다녀서 추가 지출을 되는 비용이요. 근데 저희가 처음 캠핑을 시작한 이유가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시작한 면도 있거든요. 첫째 아이도 이제 아토피랑 기관지가 안 좋았고요. 둘째도 태어날 때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폐 같은 데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건강에, 애들 건강에 모든 걸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애들이 없다면 나 인생에 남는 건 무엇일까?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없이 살면 나라는 사람은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때부터 캠핑을 중점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캠핑을 다니면서 잔병 체대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 건강한 아이를 만드는 건 아주 단순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냥 많이 뛰고 많이 놀고 그리고 많이 먹고 잘 자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건강해지더라고요. 저도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제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저의 케이스는 그랬어요. 특히나 이제 기억나는 거는 둘째가 그 기관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안 좋았는데 그 약간 이게 토하는 증세가 있었어요. 둘째는. 그래서 많이 웃던가 달리기를 하던가 그래서 숨이 차면 토를 해요. 기침을 하면서. 근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더라고 저한테는. 이게 좋은 약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해봐도 그게 항상 그러는 게 아니까 약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하나 하게 된게 캠핑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 거는 그 2019년 그 캠핑장에 가을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릴레이 경기에 나갔거든요. 이어 달리기. 그 10명씩 애들이 있고 서로 이제 이어 달리기 하는 게임을 했는데, 그때 아들이 나갔는데 아들이 달리기에서 졌어요. 이어 달리기에서.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 6살이었는데 자기 때문에 진것 같다고 계속 달리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산속에서, 캠핑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토를 할까봐 또 숨이 차면 그래서 휴지랑 물을 들고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가 하루 이틀 하더니 어느 순간 그 숨이 팍 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달리면 아들이 기침을 하거나 토를 했는데 그날은 그걸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이 바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숨이 팍 터지면서 그때부터는 많이 달려도 기침을 안 하더라고요. 토하는 증상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캠핑 비용으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지만 그 병이 낫다는 것만으로도 그 본전은 뽑았다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핑을 가게 되면 또 이제 장박 캠핑을 하다 보면 주변 좋은 이웃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저희 있는 캠핑장에도 좋은 이웃들을 그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지금 그 좋은 분들의 긍정적인 기운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자녀들과 제 자녀들과 교류도 일어나고요. 꼭 옛날에 저 어렸을 때그 외갓집 가서 그 동네 애들과 놀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 건강에도 좋고 또 이제 그 긍정적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좋은 이웃들도 만나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캠핑을 내가 시작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캠핑, 장박 캠핑 1년 경비 지출 비용은 1,800만 원이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름에 여행비나 가을철 뭐 여행비나 그리고 주말에 나들이 갈때 비용들 그런 것을 삼각비를 빼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본 영상을 마치고요. 앞으로도 자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딸한테 오늘 한 소리 듣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할수 있는 수다쟁이 아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